네, 여러분, 저희 개구리 반찬에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 1000명 달성할 때까지 저희 아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 어떤 이벤트냐? 시청자분들이 가장 드시고 싶어 할 만한 음식 4가지를 뽑았는데요. 그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PR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해리포터 젤리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맛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토맛은 당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새 거가 갈 거니까 여기에 꼭 들을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도 맛은 봐야 되니까 썩은 계란맛. 이거를 미나노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는 잘 거예요. 그러니까. 먹겠습니다. 부러워. 부러워? 어머. 와. 정말 섞인 맛이 나거든요. 엄청 신기하네, 네. 이거. 와. 여기 딱 터트려야 돼. 캐라시스가 느껴지네요. 와. 첫 번째 음식이 해리포터 젤리빈입니다. 네,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이벤트 뭐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음식. 네, 여러분,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취두부입니다. 짜잔!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번더 시식을 해볼 텐데, 요거 혼합 맛, 그리고 요거 매운맛 두 개를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당 두 개씩 들어있어요. 저희가 매우 놀랬었죠. 너무 맛있는 취두부여가지고. 이거는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요. 맞아. 약간 짭조름하고 마라향 나고 식감은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두부조림이랑 말린 오뎅 같기도 하고 유부? 유부랑도 식감이 비슷해요. 약간 취두부가 궁금한데 진짜 향을 좀 많이 못 견디거나 그러신 그치? 분들 진짜 입문자로 완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 많이 안 갈릴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 음식 상사 취두부 네 가지 맛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세 번째 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음식, 돼지뇌 통조림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캔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오픈을 할순 없을 것 같고, 자료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실게요. 근데 이제 딱, 뭐야. 비주얼을 보시고 오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저는 맛있게 먹었었단 말이에요. 스팸? 참치? 그런 냄새가 났고, 솔직히 맛도 저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맛이라서, 이거를 볶음밥 재료에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름을 들으면 좀 그렇지만, 네. 돼지네 볶음밥. 그래요, 이거를 또 어디에서 구해서 또 먹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소개하는 모든 재료들은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한 번씩 드셔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네 번째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음식, 메미입니다. 메미. 네, 이렇게 곧 제철이 다가오는 메미 친구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데요. 제철이 있어요? 네, 제철입니다. 곧 여름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메미를 드실 때 이건 진짜로 활용 정점인 게 이게 고추장이죠. 고추장, 한국인의 맛. 이게 진짜로 신의 한 수예요. 맞아요. 제가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굴로 고추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랜만에 본다. 이건 눈 감고 먹어야 돼. 와, 거짓말같이 입에 들어가면 괜찮아져. 이 시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분도 안 드셔보시고요. 저희 짠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이 친구. 입에 들어가면 괜찮아진다니까. 아니, 이
뭔가 정말 비주얼은 좀 보기 그렇지만 이게 진짜 드셔보시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굉장히 먹태랑 너무 없어요. 먹태랑 맞아. 식감이 진짜 네. 그냥 먹태야. 식감이랑 맛이 똑같으니까 사실 입에만 넣을 용기가 있으시다면은 그 뒤에 맛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 맛있어요. 맛은 진짜 고장났어요. 이거는 찐맛이야, 찐맛. 그럼. 네,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 음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돼지네, 매미, 해리포터 젤리빈, 그리고 창사 취두부 네 가지 모두 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응모를 해보셔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개구리 반찬으로 오행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꼭 기재해주셔야 돼요. 저희 음식을 받아보시고 리뷰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조금 더 우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6월 7일 업로드된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를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다시 더 특별한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